주문 안 해봤는데. 나 콩국이 할래. 어. 해. 내가 안 되네. 이거는 좀 단단해서 콩국이라서 안 되는 것 같다, 서아야. 컬리도 좋은데 나는 쿠팡도 좋은 것 같아. 어, 애들아 도넛이. 도넛이. 어, 도넛이 먹어. 도넛이. 어. 엄마 점심에 파스타 해 먹을까? 맛있다. 그치? 너무 달지 않나 했어, 난 좋은데? 손님 피푸드. 오늘은요, 저희 엄마의 환갑입니다. 10년 만에 제가 미국으로 간 후에 처음으로 엄마 생일을 챙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제가 조금 특별한 생일이기도 하면서 환갑 오니까 더욱더 더 특별하겠죠? 한번에 여러분과 쉐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제주군 오빠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됐네. Thank you so much. 아무래도 남동생이 지방에서 있어가지고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느낌이 조금 새롭습니다. 나 좀 더 잘하고 오빠 안 깨운 거야? 응. 땡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진짜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펌하니까 관리 뭐 이렇게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제가 특히 눈에 지방이 많아서 마스카라를 하면 그 위에 꺼맣게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아주 만족. 한 2주 정도 간대요. 2주 뒤에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링 귀걸이가 참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좀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색 변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언니한테 하나 선물했는데 언니도 매일매일 차고 다니는데도 변색 하나도 없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번 이거 액세서리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건 이 디테일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보석 이렇게 박혀있던. 이번에 제가 오더한 거는 너무 예쁜 펜던트 형식인데요. 얇은 거를 하나 주문을 했고 레이어드 식으로 하려고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예쁠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 오늘 이 옷이랑은 진주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진주 아까 하고 있었으니까 이걸로 다시 체인지 하려고요. 점점 용기가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링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이런 사이즈를 했었거든요. 조그만한 거. 두 개짜리도 이렇게 좀 크게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가 생긴 게 이건데요. 점점 과감해지죠? 나중에는 이렇게 긴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진짜 친환경을 생각하는 게 이런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도 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답니다. 어느 국가에 있다든지 배송이 가능하고 안나루이사랑 같이 함께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제가 항상 좋은 이렇게 프로모션이랑 세일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브랜드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1년 파트너십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딜이 있어도 알려드리지 못해요. 할인 코드 아래 더보기란에 같이 코드랑 넣어드렸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코드 꼭 넣으셔서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세요. 알았죠? 기프트 조금이라도 세이브 하세요.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약간 화이트 계열로 이렇게 입을 거거든요. 어? 엄마 이야기하고 있어. 우와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화이트. 화이트? 너도 이제 화이트로 입어야지. 가보자.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오, 좋다. 이렇게. 이거 오빠 쇼파 파란색으로 안 한 게 정말 잘하지 않았어? 엄마 또. 여기. 얼핏. Do you want more? Yeah. 오케이. 서로 마주 보세요. 하나, 둘, 셋,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빠 너무 딱딱해. 네, 됐습니다. 왔어요. 오늘 왔잖아. 오, 지금. 인사, 인사, 인사요.
서준아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이렇게 끝났네요. 엄마 이제 화장 지우게. 서한이 들어오자마자 손 씻잖아.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화장 지워야 돼. 답답해 엄마는. 나 후시 갈아입을래요. 그래 서한아 옷 갈아입자. 저희는 지금 어디 가냐면은 저희 엄마 집으로 갑니다. 원래 설날이 어제였거든요. 근데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주일날이 바쁜 날이라서 교회도 가고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모이기로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선생님이 엄청 잘했는데 봐요. 너 잘 안 났어. 엄마 집에 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 뭔 말인지 알죠? 머리랑 막 아침에 급하게 서아랑 같이 커플 난다고 하고 나왔는데 왠지 부러울 것 같아서 우리 캣부들이 그냥 이렇게 브레이드 땄거든요. 한국에는 안으로 브레이드를 많이 땄는데 보통 미국 그 운동하는 약간 뉴스그룹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그냥 돌려가지고 이렇게 묶었답니다. 하나도 이게 상당히 길어요. 각이 이렇게 끌린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옷핀을 저는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지금 저 소리가 애기들 재우는 음악 BGM이에요, BGM.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하는 부분을 딱 잡고 이렇게 올려요. 올린 다음에 얘를 랩을 싼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여기 딱 가운데를 옷핀으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들어가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길이도 딱 적당하게 된답니다. 다시 하나 둘 다음 완성 던져 그렇지 오케이 잡아 잡고 다시 서 엄마가 안 보이네 여기 뭘 하는 거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 소름이 나오네. Days without water along the sun soaked road.